트래핑 위험성, 총을 맞을 위험성. 북한의 국경 경비대 아이돌은 실탄 가지고 선단 말이에요. 그 건너가면 쏴요 그냥. 안녕하십니까. 2004년도에 북한에서 탈북해가지고 2008년도에 한국으로 온 유튜브 채널 유엔 운조락부 장관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탈북 루트는요, 일단 먼저 중국으로 도망쳐가지고 중국에 한 2년 있다가 그 다음에 저기 베트남으로 해서 또 라오스로 해서 태국으로 갔단 말이에요. 그냥 태국 감옥에 한 2년 있었어요. 원래 다 그렇게 2년씩? 아니 원래 그렇게 안 있는데 감옥에서 도망쳐가지고 처음에는 감옥에서 도망친 게 아니라 이민국 그 무슨 구르장 같은 거 있어요. 거기서 도망쳤단 말이에요. 철창 뚫고 이렇게 해가지고 도망쳤는데 다시 잡혔어요. 이게 생긴 게 다르니까 그 수배령 떨어지니까 그냥 안 되더라고요. 저 중국 같으면 안 잡히가는데 결국엔 잡혀가지고 재판을 받아가지고 1년 6개월을 형을 받은 거예요. 1년 6개월을 감옥에서 있다가 방콕에 있는 이민국으로 연기 마치고 이송돼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한 두 달 있고 만 2년은 아니고 한 1년 9개월 정도 있었어요. 태국에. 그거는 제가 북한에서 중국으로 건너가가지고 제가 어디로 건너냐면 그 저 연길 오기 전에 동족 자치구 연길 있잖아요. 연길시 오기 전에 한 250리 정도 되는데 북한에는 거기가 무산이고 그 건너편은 중국 화룡현이라고 있단 말이에요. 거기서부터 장춘까지 걸어갔어요. 그 다음에 중국에서 살다가 중국에서 베트남 넘어갈 때 또 한 며칠 동안 그 국경 거기를 산으로 해서 이렇게 갔죠. 그 다음에 또 베트남에서도 라오스 건너갈 때도 한 며칠 산으로 해서 이렇게 행군하고 다 걷진 않았어요. 국경지대 이런 데만 산으로 해서 좀 며칠 걸었죠. 그러면 왜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중국을 꼭 붙이나요? 북한이라는 게 중국밖에 없단 말이에요. 러시아는 조금 붙어있고 북러 국경은 길이가 3-40리 밖에 안 돼요. 근데 북중 국경은 그게 압록강 두만강이 이게 직선거리만 해도 한 2천리 데다가 꺼불꺼불한 거 딱 패면 3천리 된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거길로 많이 건너가는 거예요. 중국으로. 북송될 위험은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바다로 와야 되는데 뭐 바다는 힘들잖아요 좀 솔직히. 중국을 거쳐갈 때 겪을 수 있는 위험성이 많죠. 재핑 위험성, 총에 맞을 위험성. 북한의 국경 경비대 아이돌은 실탄 가지고 선단 말이에요. 그 건너가면 쏴요 그냥. 그러니까 총에 맞을 수 있단 말이에요. 그리고 굶어 죽을 위험성은 별로 없어요 솔직히. 중국에 넘어가면 바테랑 가면 온통 먹을 건데 뭐 북한 사람들은 그리고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좀 많이 살아가지고 생존 훈련은 웬만큼 다 돼 있단 말이에요. 가다가 민가 있으면 훔쳐 먹기도 하고. 러시아와 북한의 거리는 넘어가는데 러시아도 그 강인데 도만강 하류 제가 거기까지 가보진 못했는데 그리 넓진 않아요. 그러니까 넓이가 한 한강 정도? 네. 가깝죠. 그냥 강 사이에 두고 러시아, 북한 이런 거예요. 근데 하류라서 거기는 조금 넓어요. 근데 북중 국경 거기는 두만강 그 상류에 올라가면 물이 딱 요만해요. 넓이가. 그러니까 통 이렇게 그냥 한 발 건너뛰면 중국이란 말이에요. 근데 뭐 요 정도면 좀 너무한데 어쨌든 좁아요 이렇게. 거기는 좁고 러시아하고 북한 그쪽에는 거리가 좀 되죠. 근데 그래봤자 뭐 기껏 해봤자 한강 넓이?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냥. 러시아로 혹시 탈북을 하는 경우가 있나요? 없어요. 아예 없나요? 없어요. 네. 왜 없냐면 국경이 일단 너무 좁고 거기는 거기나 안 가도 중국으로는 국경이 넓잖아요. 거기에다가 러시아하고 북러 국경은 철책이 기가 막히게 돼 있어요. 거기다가 CCTV랑 뭐 이런 거 잔뜩 달아놔가지고 아 거기는 안 돼요. 아무튼 38선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.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뭐 지뢰랑은 없지만 그 정도로 철책도 있고 그러니까 또 그 하류라서 넓잖아요. 그러니까 개활지대가 넓으니까 강이 좁아야 제껏 건너서 산으로 붙어야 잡힐 위험성이 적잖아요. 근데 강이 또 더군다나 넓으니까 배랑 타고 건너야 되는데 그 배 타고 넓은 데 건너가면 눈에 띄잖아요. 거기다가 건너가봤자 어차피 잡히고 러시아 국경경비대한테 제가 아는 형님 한 분이 얘기하는 거 들어봤는데 그 형님들은 러시아로 간 게 북한에서 바로 간 게 아니고 중국으로 건너갔다가 중국에 좀 있다가 그 다음에 중국 뭐 단속해서 자꾸 내보내고 기니까 중국에서 다시 러시아로 넘어간 거예요. 목당강시라고 있어요. 거기서 이렇게 또 동쪽으로 더 가면 러시아 국경이 있단 말이에요. 거기 강이 있을 거예요. 우수리강이라고. 강 넘어서 어떻게 건너갔나 봐요 거기를. 근데 그 형님이 혼자 간 게 아니고 그 형님하고 그 형님이라는 분의 형님 형수님하고 그 형님네 애들 둘이 그러니까
다섯 명이 간거죠. 겨울에 눈보라 쌩쌩 치는데 건너갔대요 거기를. 한참 가는데 루스키 경비대들이 총 들고 쫙 이렇게 포위해서 오더래요. 그 워낙에 중국 아이들이 거기서 밀수로 많이 밀수하느라고 많이 넘어다니기 때문에 그게 좀 단속이 좀 그런가 봐요. 잡혔죠. 안 그래도 야 우리 이대로 가다 얼어 죽겠다 야 뭐 이랬는데 마침 경비대들이 또 잡았대요. 그러더니 경비대들이 뭐라 말하는데 말은 당연히 못 알아듣고 러시아 애들이 어째 좀 시끄러웠나 봐요. 또 옷차림도 너무 깨지지 않은 데다가 요만한 애들도 있고 하니까 밀수꾼이면 뭔가 짐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근데 뭐 몸이랑 뒤져보니까 뭐 다른 건 없고 털어도 먼지밖에 나오는 게 없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루스키들이 쭉 보더니 가라길더래요 그냥. 그래서 다시 돌아갔대요. 철책 넘어서 들어갔는데 조금 가다 잡힌 거란 말이에요. 도로 다시 철책 넘어서 나와서 가는데 가락이면 쏘지 않겠나 좀 근심이 들었는지 조금 뒤돌아보는데 루스키들이 우두커니 주러니 서서 이렇게 쭉 보더니 눈들이 다 뻘개가지고 눈물을 흘리더래요. 조그만 아들이랑 이제 가는 게 어째 좀 말은 안 통하지만 뭔가 좀 불쌍해 보였나 봐요.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. 모르겠어요. 그냥 제가 중국에 탈북자로 있을 때 알아댔단 말이에요. 그 형님을 2006년도에 헤어졌으니까 그 이후로는 모르죠. 뭐 15년 전인데 북송시켰다기보다는 북한 사람인지도 몰랐을 거 아니에요. 그 사람들이 중국에서 넘어왔으니까 그냥 중국 사람인가 같아요. 근데 아마 행색이나 또 보니까 거진 줄 알았나 봐요. 근데 밀수품도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시끄럽고 그 다음에 또 좀 측은해 보였는지 그냥 오히려 그냥 돌아가라고. 그러니까 그 뭐랄까 융통성 있게 시끄러우니까 뭐 나올 것도 없잖아요. 뭐 밀수품이라도 있으면 좋잖아요. 그 아무것도 없는 뭐 거지들이 완전히 그것도 요만한 애기들이 달달 떨며 애기니까 가라 그랬나 봐요. 북한 사람인 거 알았으면 북한으로 보내갔는데 말도 안 통하니까 아니. 오늘 이렇게 탈북자들이 왜 러시아로 탈북을 안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짚어봤습니다. 재밌게 보셨다면 이 보다 채널 그 구독,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북한이나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 좀 자세한 얘기 듣고 싶으시면 제가 운영하는 유엔음주 오락부 장관 채널에도 오셔서 좀 봐주시면 여러분들이 이해와 상식을 넓히는 데 조금 도움이 될 겁니다. 감사합니다.